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 그냥 보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서초구에 위치한 복지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게 저녁 시간을 춤을 추며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춤 사위가 그리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요. 컴!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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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깜찍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아이들. 이젠 지겨울 법한데. 어려워도 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 노래만 하다 오늘 밤샐지도 몰라요. 어느새 연습 시작 20여 분이 지났는데도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되풀이하고 있지만 지친 기색 없이 즐겁게 춤을 추는 이들은 바로 장애우 댄스팀 DNA입니다. 손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이 동작으로 연습 시간 끝나는 건 아닌가요? 이 동작을 완전히 마스터해야지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애들이 좀 아무래도 정신지체 3급이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좀 느려요. 그래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동작을 크게 많이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댄스팀 DNA는 모두 정신지체 3급인 아이들로 구성된 댄스팀인데요. 2003년 5월, 복지관에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자존감 향상과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탄생하게 된 댄스 동아리라고 합니다. 막연히 춤이 좋아서 무언가 재미난 일을 찾던 중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이유를 갖고 모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형, 친구가 되어 더욱 기쁘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우 댄스팀 DNA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DNA 구성원인 지환, 용찬, 현진, 영훈, 정훈은 모두 어릴 적 부모님과 헤어진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있지만 여느 사내 아이들처럼 활발하고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2절, 1절은 다 썼어요? 네. 애국가. 네. 잘 썼어요. 그럼 2절, 이제 2절이라고. 일상생활에서는 비장의 아이들과 별다를 것은 없지만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곡의 안무를 익히는 데만 두 달 이상이 걸리지만 아이들 열정만큼은 어느 댄스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나는 연습을 통해 드디어 한 곡 한 곡 안무를 완성해가면서 아이들의 댄스 실력도 나날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활원, 양로원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50회가 넘는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작년에는 제1회 장애인 댄스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았다고 하네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 부분은 좀... 처음엔 단순히 춤이 좋아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갈수록 자신들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근데 차라리 저래야 돼. 19살의 나이로 팀의 맏형인 지환이.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의젓한 면모로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데요.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어 동작이 부자연스럽지만 춤을 배우면서 조금씩 신체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되게 좀 내성적이었어요. 많이 그냥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연습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나서려고 많이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용천이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댄스 동아리를 통해 많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용천이는요, 오두방정 떨고 까불기도 하지만요, 믿음이 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15살로 용천이와 동갑인 현진은 과묵한 성격이지만 연습에 가장 열성을 보이는 노력파고요. 댄스하기 전에는요, 심심했는데요. 댄스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댄스부 멤버들이랑요, 친하고 잘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팀 분위기 메이커인 영훈이와 정훈이. 영훈이는 워낙 활발한 성격인지라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 장난도 치고 곧잘 따랐다고도 하는데요. 정훈이는 댄스팀 활동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유머로 팀의 분위기를 이끌 정도라고 합니다. 댄스하기 전에는 방에서만 지냈는데요. 댄스하고 나니까 좀 활발해졌어요. 댄스팀 DNA 아이들은 분명 기분 좋은 성장을 하나 둘씩 이룬 모습입니다. 자, 인사하고. 우리는 하나, DNA 화이팅!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아이들의 노력은 끝날 줄을 모르는데요. 안 지겨워요?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쉬어야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네요. 좀 더 멋진 무대를 위해 땀을 흘리는 아이들. 나도 전공기술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싶은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댄스팀 DNA 아이들은 세상을 향한 꿈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 비보이 꿈이 아니야. 나는 비보이가 꿈이 아니라 난 가수도 되고 싶어. 그 백댄서 되고 싶어? 아니. 이른 아침부터 DNA팀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찾은 곳이 있는데요. DNA 댄스팀인데 오늘 체육대회 공연이 있어서 왔어요. 5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르면서 이제 제법 노하우도 생겼다지만 역시 공연 전에는 긴장되기 마련인가 봅니다. 라라라. 긴장되지 않아요? 지금은 긴장이 안 되죠. 무대에 서면 긴장돼요. 하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 DNA 화이팅! 뛰쳐나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편견을 좀 저기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좀 버려다고 말로는 장애인들 도와준다 하면서도 실상 나가보면은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외면당하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이 저렇게 댄스를 하는 거 보고 우리 가족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풍부를 하는데 엄청 잘해요. 한번 초청해 주세요. 파이팅! 후,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이제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DNA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안경도 무슨 복장이에요? 맞고요? 아니요, 이거 축가에 나가도 이거 선수 복장이에요.